요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 방송에서도 꼭 사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이거 진짜 정말 핫한 제품이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10월달쯤에 이 제품이 출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 구매를 할 수 없어가지고 리뷰를 미루고 있다가 드디어 이렇게 제품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커스텀 키보드처럼 조립을 해야 되는 제품입니다. 핵심이 되는 기판을 보시면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라카 H60이라는 기판이 있고요. 이렇게 마그네틱 스위치를 꽂을 수 있는 기판을 가지고 있고 PVD 펜스, 커스텀 쪽에 유명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토프 60 리덕스, 흔히 말하는 두부 케이스, 이쪽이랑 협업을 해서 제품을 따로 타카 60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말고 이제 홀리 60이라고 하우징이 약간 뽕뽕 구멍 뚫려 있는 거 있는데 그건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서 원하시면 사면 되는데 아무튼 하우징이 다른 그런 버전이 있고 토프 하우징이랑 라카랑 붙여가지고 타카 이름 붙여서 팔았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 방송에서도 꼭 사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스가 정말 여러 개 들어있는데 요거는 이제 케이스 하단에 들어가는 폼일 거고 요거는 이제 기보강 폼, 그리고 요건 뭐 액세서리 같은 거겠죠? 뭐 기타 나사들, 스탠드오프 뭐 그런 거랑 USB 케이블, 그리고 스테빌라이저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 스테빌을 쓰는 것보다 스테빌을 따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스테빌, 그리고 드라이버 보강판이 또 들어있습니다. 제가 기판을 테스트한다고 하나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중국에서 나왔었던 그 기판이고 지금 기판이랑 스펙상으로는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공식으로 나온 보강판은 그 F84 보강판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카로 구매를 하시면 알루미늄 보강판이 기본 베이스로 들어가 있고 거기서도 뭐 여러 가지 소재의 보강판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FL4가 좀 더 이제 딱딱한 그런 키감을 내주지 않을까 싶고 알루미늄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말랑한 키감을 내주겠죠. 사운드 자체도 좀 더 클래키한 그런 느낌일 거고 아무튼 일단 하우징 색상을 여러 개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주황색을 했습니다. 이 주황색이 아노다이징이 아닙니다. 아노다이징이 아니고 전기용동으로 된 제품이라서 벗겨질 수가 있다. 하우징 퀄 자체는 뭐 나름 괜찮습니다. 근데 약간 조금 텍스처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같은 경우는 얘 걸 한번 보긴 할게요. 얘 안 쓸 것 같은데 검은 색깔, 발톱이 안 깎여 있는 거 보니까 체리 같은데요. 마경두도 없고 그냥 일반 체리 같네요. 발톱 깎고 홀리모드에서 쓰실 분들은 그렇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체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스테빌이 좀 서걱거리거든요. 굳이 얘는 쓰지 않도록 하겠고요. 스테빌은 빼고 나머지를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같은 경우는 제이드 스위치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석 스위치 중에서 이 친구가 가장 퀄리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 말씀 안 드릴 게 있는데 게이트론 제이드 스위치 버전으로 웬만하면 타카를 사실 때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때 제이드가 재고가 늦게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스위치를 포함 안 하고 구매를 하고 제이드를 따로 구했는데 따로 구하는 게 더 비쌉니다. 국내가가 930원일 거예요. 랩터 스위치가 580원인가? 뭐 그러고 게이트론 1세대 스위치들도 한 700원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이드 스위치가 제일 비싸긴 한데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유일하게 바닥이 막혀 있습니다. 이 바닥이 막혀 있으면서 스템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좀 좋다. 스피드 스위치 같은 맛도 있습니다. 왜냐면 원래 자석축 스위치들이 4.0에서 4.1mm 거든요. 근데 요 친구는 3.5mm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스피드 실버 같은 스위치 쓰는 그런 느낌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이밍 하시는 분들은 4mm 스위치 쓰는 것보다는 이런 스위치를 많이 사용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적응 이슈도 좀 덜하고요. 짜잔, 황동무게추. 하우징만 했을 때 무게가, 야 그래도 800g이네요 황동무게추가 288. 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자석축 제품들을 계속 쓰면서 드는 생각은 자석축 게이밍 키보드는 무게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플라스틱 하우징이나 좀 가벼운 하우징을 써도 이게 안 밀리더라고요. 그 받침만 잘 돼 있으면. 아 그러니까 포론이구나 이거. 얘 포론이네요. 포론 바닥에 까는 거. 그렇게 두껍진 않은. 스테빌라이저 같은 경우는 이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스테빌. 왜냐면 일반 스위치가 아니고 스트로커가 짧은 스피드 계열 스위치이기 때문에 스테빌도 롱폴 전용을 쓰는 게 웬만하면 좋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게 롱폴용이 얘밖에 없습니다. 윤활제는 딱 하나만 쓰도록 할게요. 크라이톡스 205G0밖에 안 씁니다. 전 다른 윤활제를 요즘 아예 안 쓰고 있어요. 이게 만능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기보강이 완성이 됐어요. 기판을 보시면은 이 친구가 지금 MCU가
가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 갖고 있던 그 중국에서 나온 기판에는 MCU가 표기가 돼 있습니다. CH32V307RCT6라고 그냥 암이 아니고 그 다른 거 사용을 하는 MCU입니다. 이게 제네시스 쪽에서도 이런 종류 MCU가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중국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로열티가 없어가지고 제품도 싸게 만들 수 있고 성능 자체도 잘 나와서 여긴 가려놨는데 아마 똑같은 게 들어갔지 않을까 싶어요. 조립 자체는 매우 그냥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꽉 고정을 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대망의 키캡! 디자인을 위한 키캡 고르는데 사실 좀 애먹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주황색 하우징이라서 매칭되는 걸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 짜잔! 라멘 키캡입니다. 주황 색깔이 딱 맞아요. 아 이거 확실히 근데 하우징이 트레이 마운트라 그런가 여열하고 열열하고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사실 하우징이 좀 다른 거였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기는 합니다. 완전 도시락 형태이기 때문에 이쁘긴 한데 이 빌드 이게 사실상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 친구의 성능이겠죠. 현존 자석축 스위치로 만든 이 정상별 키보드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좋은 제품입니다. 사실상 뭐 이제 제네시스랑 거의 비빌 수 있을 정도의 자석축의 성능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8000Hz 스캔레이트를 그대로 나오고요. 폴링레이터도 유료 폴링레이터 8000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입력 지점 같은 경우도 우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입력에 데드존이 있어가지고 한 0.1mm로 그러니까 최소치로 입력 지점을 설정을 하더라도 0.5mm 정도부터 입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물론 이거는 스위치마다 좀 더 자상이 강한 랩터 H 스위치를 사용하는 거 이러면 좀 더 땡길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우팅 입력 지점의 데드존을 좀 더 크게 설정을 해놓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성품으로 나오는 제품들도 상대적으로 최소치로 설정을 하더라도 그 최소치 근처로 작동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내려가야 작동을 하게 설계가 돼 있고요. 근데 이 친구는 데드존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옵션에 넣는 거 그대로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입력 범위 그러니까 한 단 한 단 조절할 수 있는 게 그 뭐 기성품으로 나온 건 0.05라든지 뭐 0.1mm 단위로 설정이 가능한데 이 친구는 0.02mm 단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실상 그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는 게 큰 뭐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세팅을 하는 제품이 아니고 우팅처럼 웹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정 자체는 전부 다 온보드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팅을 바꾸고 그냥 온보드에 바로바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나 동일한 옵션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저는 진짜 이 친구 정말 구매하실 수 있으면 구매 하나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친구가 진짜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중국에서도 이거 진짜 정말 핫한 제품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라카 기판을 사용한 타카 60 리뷰를 해봤고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아바타 3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C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목표 처치. 새 처치 완성. 적군이 1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아군이 1명 남았습니다. 적군이 1명 남았습니다. 왔어요.